12구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이 토론회를 갖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모임은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에 관한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오는 30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면 입법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특별법 제정에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